네,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2020년 3월경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아 열흘 입원하고 특별한 수술 치료 없이 약물 치료 후에 퇴원하게 됐는데요. 퇴원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입원비 14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해보니 뇌경색 진단비는 없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황당하고 분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며 제 가족들의 보험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50대 중반의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비를 청구했지만 입원비만 지급을 받으셨는데요. 뇌경색 진단비가 없어서 문의를 주셨고요. 또 가족의 보험 점검도 의뢰를 해달라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진단에 앞서서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뭐냐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증권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보험 내용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꼼꼼히 증권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 보시면은 아하, 이게 어떤 게 보장이 되고 어떤 게 보장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전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거고 오늘의 사연자분께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된 거는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장의 범위가 적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장이 적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입해 주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0년 납입이고 80세까지 보장이 되고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성들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고요. 재해사망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암진단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도 있고 수술특약도 있고 골절도 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가 됐냐면은 가입된 2대 질환의 문제가 생긴 거죠. 보시면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보험의 특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특약들의 내용들 중에 일부분만 보험이 혜택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구성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세부 항목에서 보장의 범위가 적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저의 보험도요. 십몇 년 전에 준비된 보험이지만 이 시청자님의 사연이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암 들어가 있고 사망 들어가 있고 수술 다 들어가 있는데 2대 질환에 대해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됐는데 이 이유는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대부분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증권을 꺼내셔가지고요. 한 번 정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장, 보상 범위를 어떤 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보장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고 뇌혈관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와 관련된 보험의 혜택들은 보험회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거. 네. 또 뇌출혈보다 좀 더 나은 뇌졸중을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를 보장하는 거. 그럼 이게 문구가 다 비슷비슷해서 같은 내용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험이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전체 뇌와 관련된 질환 환자들 중에 한 9% 정도가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뇌출혈만 되어 있으면 정말로 확률이 적은 부분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보장이 된다 하는 부분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뇌질환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환자가 온다. 어찌되었건 간에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뇌졸중도 훌륭하지만 30%, 40%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거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이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뇌혈관을 선택하시는 거고 반대로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소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특약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은 아까쯤에 제가 뇌출혈과 관련돼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은 심장질환으로 오는 환자들 중에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심장질환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협심증 또는 부정맥 이런 질환들인데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심장질환이나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내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보험의 혜택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 사연을 보여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당시 선택하신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다 보니까 이런 특약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판단 못하시고 또 뇌경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혜택이 없었던 거죠. 네. 이제 또 말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시청자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 가족들의 보험도 괜찮을까 이렇게 진단을 의뢰를 부탁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단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가족분들의 보험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꼼꼼히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네. 여기에 먼저 시청자님의 보험을 먼저 어떻게 컨설팅인지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의 보험은 사실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2대 질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하다고 해서 나머지 좋은 특약들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추후에 지금 고지의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고지의무에 걸리시는 부분이 없을 때 내년쯤에 2대 질환만 보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 보험도 이제 챙겨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족들의 보험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더 과관인 게 사실은 시청자님의 보험보다 남편분과 따님의 보험이 더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먼저 남편분께서의 보험은 가장 중요한 보험이 우리가 실손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거기에 3대 진단금도 중요한데 이 3대 진단금도 별도의 3대 진단금이 없는 그냥 CI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I보험이 나쁘다가 아니고 별도의 진단금이 없이 주계약에만 포진되어 있는 CI보험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의 보험은 분명히 과감하게 새롭게 구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님의 보험도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같은 담당자분이 설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생명보험사로 가입되어 있으세요. 근데 따님의 보험은 물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인데 모든 특약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는 저렴하고 혜택은 될지 몰라도 20대 초반의 건강한 성인을 전부 다 갱신형 보험으로 구성하는 건 저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는 이 따님의 보험 혜택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님의 보험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싹 바꿔가지고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한 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주셨을까요?
예, 먼저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받았을 때 가족들 보험 전체를 이렇게 리모델링하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납입한 게 아깝긴 하더라도 네. 분명하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바꾸셔야 사연자님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조금 변경된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남편분의 보험은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의 보험료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에 재해 관련된 특약, 그다음에 입원비 특약, 성인질환 수술비 특약이 있음으로 해서 14만 8,530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단 3대 진단금이 없고 기타 수술 특약도 없고 실손보험도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변화를 줄인 게 일단은 제일 우선하는 게 실손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준비시켜드렸고요. 사망보험금은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비싸서 상해 사망이라는 그 부분으로 5천만 원 설정을 하고 3대 진단금은 2천만 원씩 뇌혈관 질환 2천만 원, 허혈심장 질환 2천만 원, 유사암 포함해서 각각 전부 다 진단금은 2천만 원씩 해서 별도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질병과 상해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질환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술특약을 또 같이 부과를 해서 특약을 구성을 했고요. 대신에 입원비 특약은 제가 뺐습니다. 이 연령대 입원비 특약을 받는 거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은 빼고 또 하나 사망보험금도 자녀분들이 다 컸기 때문에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좀 구성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납입 면제 혜택 넣고요. 3대 진단금과 실손보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낮춤으로 해가지고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더니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는 분명히 오르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보장이 다 업되어 있고 거기다가 없었던 실손보험까지 보장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 따님의 보험을 어떻게 했느냐. 따님의 보험 변경 전에는 이렇습니다. 암 진단금이 1,500만 원이 있었고요. 2대 진단금이 엄마의 보험처럼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1,000만 원씩 되어 있고 다행히 따님은 실손 의료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와 수술비 특약 해가지고 한 53,29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제가 과감하게 일단은 진단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보험과 똑같이 진단금을 2,000씩으로 올렸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같이 2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손보험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똑같이 아버님 보험처럼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도 같이 부과를 해서 좀 상해와 관련된 특약 이렇게 부과를 해서 20년 납입하고 대신에 100세까지 보험료 변화 없는 비갱신형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꼭 시청자님들 판단해 보셔야 될 게 20살이 넘고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이 가입돼? 이런 물음표가 드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30세 이하의 성인들도요.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나와서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30세 이하의 자녀분들의 보험을 보완하거나 새로 꾸며주실 때는 어린이 보험을 꼭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갱신형, 갱신형의 특약을 걷어내고 비갱신형과 진단금을 좀 높여준 대신에 보험료는 한 2만 원 정도 올라갔지만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남편분과 딸분 두 분 다 2만 원 정도씩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장의 규모가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만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최종 의견과 함께 정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연자분의 보험을 사연자 보험의 보험은 제가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는 나고 내가 보장을 못 받아서 속은 상하지만 사실은 그 특약 빼고는 나머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연자 보험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거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동일합니다. 나의 보험이 전체적으로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나 구성을 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돼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생명보험회사나 한 군데 회사로 치중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런 사연들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대질환은 반드시 준비하실 때 좀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특약을 선택하셔라. 이거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요. 충분히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요즘의 보험 트렌드는요. 유병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많이 보험회사들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 환급금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실손보험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갱신형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년 나 100세 만기에 갱신형 특약이 있는 거는 20년 동안만 갱신되는 게 아니고요. 갱신돼서 100살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젊은 나이에 자녀들을 보면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30세 이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인보험이 아닌 어린이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